네, 안녕하세요. 권마담입니다. 저는 스펙트럼 보 올해 4월에 첫 처녀 출항을 한 로얄 캐리비안 선사에서 가장 최신 시기 배를 스펙트럼 보를 탑승하고 지금 제 방에 왔습니다. 제가 오늘 묵는 방은 주니어 스위트룸인데요. 그래서 방도 엄청 크고 발코니도 일반실이 두 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다를 발코니에서 이렇게 또 바라보면서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크루즈 여행입니다. 권마담이 그렇게 크루즈 여행 하는 이유가 이런 낭만 때문이 아닐까요? 제 방에서 이렇게 바다를 매일매일 눈 뜨고 눈을 감을 때마다 볼수 있고, 여러분이 보통 바닷가를 놀러 가시잖아요. 바다만 봐도 마음이 이렇게 홀 뚫리는데, 선상 위에서, 이 크루즈 배 위에서 이렇게 보는 낭만은 정말 기가 차거든요. 일반 6성급, 7성급 호텔에 있는 그런 기분을 느낄 정도로 너무 낭만적이고 너무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침 5시 반에 이제 한국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배에 2시 정도, 3시 사이 탑승을 했고, 이제 안전 교육을 받고 식사를 어느 정도 하고 제 방을 이제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주니어 스위트라서 이렇게 발코니도 되게 넓어요. 엄청나죠? 여러분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크루즈를 경험을 하셔야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크루즈 여행에 대한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고, 가족뿐만이 아니라 친구와 그리고 아이들과 그리고 부모님과 가까운 지인분들과 함께 한 번이 아닌 두 번, 세 번, 네번 계속 여행을 하게 될 거예요. 저도 그냥 제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크루즈여가지고, 이게 한 번만 여행하면 내 소원은 이뤘어, 그냥 행복하겠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번 여행이 지금 벌써 1년 4개월 만에 다섯 번째 여행이 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여행을 뭐 보통 동남아도 가고 괌도 여행을 가고 하잖아요. 이제 그럴 시간에 그냥 저는 크루즈를 예약을 하고 크루즈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즐기고 대접받고 럭셔리한 여행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1년에 4번, 5번 가까운 제주도 간다는 생각으로,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저는 크루즈를 탑승을 하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바다만 보고 있어도 너무 행복한데, 여러분들도 모든 여행 계획을 크루즈 여행으로 한번 잡아보시고, 2박도 좋고 3박도 좋고 4박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크루즈 여행을 경험을 하셔야 앞으로 더 많이 많이 경험을 하셔서, 이게 배마다 다른 특성이 있고 또 방마다 다른 매력이 있고, 그 선사마다 제공해주는 액티비티가 다르고 그배앞그 배의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탈 때마다 새로운 기분이 드는 게 바로 크루즈입니다. 거기에 식사는 정말 5성급, 6성급 정도의 제공을 하는 그런 식사를 매일매일 무료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각종 브로드웨이급 공연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낭만과 모든 여행의 힐링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죠. 그럼 이런 건마다는 심지어 크루즈 멤버십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공짜로도 여행하기도 하고, 조금 최저가 아니면 조금의 비용을 주고 이런 거를 3개월에 한 번씩 누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정말 제말 한번 들어보시고 크루즈 여행을 한번 꼭 다녀와 보세요. 제가 오죽했으면 나는 100만 원으로 크루즈 여행 간다라는 책을 썼겠습니까? 제가 한번 갔다 왔을 뿐인데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을 하세요. 다 똑같은 질문인데,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일단 일본을 간다, 홍콩을 간다, 가벼운 마음으로 나는 일본에 가서 일반 호텔이 아닌 크루즈 호텔에 탑승을 해서 크루즈 호텔에서 주는 식사까지, 무료 제공인 식사까지 즐기는 최고의 호텔, 럭셔리급 호텔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음 여행에는 권마담처럼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만나는 그런 여행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른 여행이 아닌 크루즈 여행에서는 진정 나와 만나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직업이 작가다 보니까 와서 책도 읽고 심지어 글도 쓰고 또 일도 당연히 하죠. 저는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루즈에서도 일을 하는데, 어쨌든 회사에서 출근하는 일이나 크루즈에서 하는 일이나 환경만 바뀌었을 뿐인데 너무너무 일에 대한 몰입도나 즐거움이 달라요. 그래서 권마담은
이제 오늘 좀 피로를 풀고 제 방을 만끽하고 심지어 욕조까지 있는 욕실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신나게 몸도 풀고 힐링을 한 다음에 또 마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담은 하고 싶은 일을 찾았고 지금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메신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심지어 그만큼 수입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백만장자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 24시간 저는 일만 생각하고 일과 휴가가 따로 구분이 되지 않아요. 휴가를 와도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즐겁게 일할 수 있고 제가 하는 만큼 벌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과 휴가는 동시에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드림워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만 휴식을 취하고 여러분도 다음 휴가는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는 휴가를 꼭 보내셔서 정말 낭만적이고 행복한 여러분의 진정한 휴가를 꼭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스위트룸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여행을 응원드립니다. 금마담이었습니다. 세수 올리라고? 네. 됐어? 네. 이거 흔들 다 가져가지고 어, 줄게. 미끄러지네. 네. 복도까지 있는 스위트. 이렇게 데스크도 있고요. 커피 머신도 있어서 커피도 먹을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간단히 욕실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작긴 하지만 아담하게 다 있을 게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고 청소도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와서 계속 청소를 해주거든요. 보세요. 어메니티가 녹식당이에요. 역시 스위트룸, 주니어 스위트룸이긴 하지만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욕조도 있고요. 여러분, 안녕.